아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내돈내산 기초템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두두두둥. 제가 항상 영상에서 새로운 기초 브랜드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어떤 몰랑이 분께서 언니는 어쩜 그렇게 비밀스럽고 좋은 브랜드 제품을 잘 찾아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기초에 관심이 많고 홈케어만 하다 보니까 좀 기초를 더 꼼꼼하고 자세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직접 구매하고 리뷰하는 기초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초템을 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잘 쓰는 제품들은 한 우물만 깊게 파는 거 알죠? 진짜, 진짜. 정말 한 우물만 쭉 파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에 한 번씩은 보여드렸던 제품들이 자주 등장을 할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짜자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마스크입니다. 저 사실 이 헤이네이처 마스크팩 진짜, 진짜, 진짜 잘 쓰거든요. 정말 촉촉하고 수분감도 느껴지고, 보통 어성초라고 하면 메마르거나 끈적임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수분감만 찐으로 느껴져요. 제가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공홈에서 5+5로 구매를 했거든요. 정말 잘 쓰기도 하고 매일 아침 사용을 해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1일1팩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1일1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는 이거 어성초 마스크 진짜 추천해요. 저 요즘에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수분이랑 진정을 같이 챙겨주는 마스크팩이에요. 두 번째도 헤이네이처를 소개해 볼게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 크림인데요. 제가 너랑 나랑 아랑을 할때 직접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어요.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되고 나이트 케어에서는 수면팩처럼 듬뿍 올려주면 열감도 훅 가라앉으면서 피부 진정이 되는 느낌? 열감 많은 피부한테 추천을 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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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요. 얘랑 또잘 쓰는 브랜드가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라인도 잘 쓰고 그 다음에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도 정말 잘 쓰는데 세 개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가장 가벼운 수딩 젤 같은 느낌은 요거 헤이네이처. 중간 단계가 딱 닥터지고요. 마몽드는 조금 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다가오는 봄, 여름철에는 헤이네이처나 닥터지를 추천하는데 요즘에 좀 피부에 열감이 훅 올라와서인지 저는 요거 헤이네이처를 조금 더잘 쓰고 있어요. 진짜 진짜 잘 써요. 다음은 짜자잔.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이에요. 제가 토너류나 기초류 중에서는 이렇게 워터리한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유수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더 선호하는데 이거는 워낙 유명하죠.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보통은 0단계에서 많이 써주기도 하고 닥터로도 많이 써주는데 저는 토너팩처럼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진짜 알려주기 싫은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나만 알고 싶은 제품인데 아이오페를 구매하면 요 바이오 에센스 인텐시브 컨디셔닝 페이셜 케어 코튼이라고 화장솜을 같이 줘요. 제가 이 화장솜만 씁니다. 제가 영상에서 톤업팩 하거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던 사진들은 전부 다 열이면 열 이거 아이오페만 쓰거든요? 아이오페 이 페이셜 코튼은 에센스를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딸려오는 애거든요? 따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화장솜을 위해서 바이오 에센스를 사는 기분? 너무너무 괜찮아요. 이 화장솜이 진짜 찐이거든요? 왜 아이오페는 이 화장솜을 따로 출시를 안 하는지 이 화장솜만 팔아도 내가 다살수 있는데 화장솜이 진짜 괜찮거든요? 자꾸 화장솜 영업하네? 정말 정말 크기 때문에 한 장만 올려도 얼굴을 다 감싸서 톤업팩 해주기에 딱이고요. 정말 짝짝 잘 찢어져요. 화장솜을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제가 이 제품 말고 비슷한 거를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얘가 최고예요. 아이오페 이 자식들.
너무 좋게 만들었어. 바이오 에센스랑 같이 쓰면 찰떡이기도 하고 예사용해서 피부에 올려주면 많이 부담스럽지도 않아서 기존의 토너류가 좀 예민하고 잘안 맞으셨던 분들한테는 얘가 가장 순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싼 거라 입구 부분이 진짜 좁아요. 진짜 좁아요. 진짜 바늘구멍만 이만해. 에센스의 점도가 크게 있지도 않고 피부 속에 싹 흡수되는 느낌이라 정말 정말 순한데 왜 입구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 놨는지 제가 쓸 때마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점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사용감이랑 만족도,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기에는 진짜 진짜 최고. 그리고 짜자잔, 넘버즈인의 메이크업 찰떡 토너입니다. 두달 전쯤인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 했었는데 얘가 무려 3분 만에 전체 품절이 돼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사실 저도 너랑 나랑 아랑을 할때 내가 내돈 주고 살수 있는 제품들, 진짜 찐으로 좋아하는 제품들만 마켓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랑 나랑 할때 제가 우리 몰랑이 분들이 다살 때쯤 나도 하나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빠른 품절이라서 저는 공홈에서 샀어요. 근데 공홈에서 사니까 확실히 조금 비싸더라고요. 넘버즈인은 쓰고 안 쓰고랑 화장을 먹는 피부 느낌이 달라요. 내가 그동안 파데가 안 먹었던 거는 이 토너 탓이야. 완전 완전 추천해요. 그럼 뭐 이제는 몰랑이 분들 다 알잖아요? 내가 진심이라는 거? 요것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아주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얘는요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마이토온의 셀 리쥬 버네이션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부스팅 앰플인데요. 얘는 이제 그수 언니가 영상에서 무려 3통인가 4통을 내돈내산으로 비웠다고. 그래서 제가 혹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언니가 한 4통 비웠다고 하니까 그래 진심이겠지 하고 저도 사봤는데 지금 사용한 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됐는데 확실히 전날 발라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좀 달라. 피부 결이랑 그 피부의 매끈함,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좀 맑아지는 느낌?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단점은 조금 비싼 가격이라 그리고 앰플을 쓰다 보면 앰플의 점도가 굉장히 느껴지는 타입이거든요. 점도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 앰플 스포이드가 잘 빨리지 않아요. 이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넣은 상태에서 꾹 눌러가지고 쭉 잡아당겨야지만 앰플이 쫙 빨아들이는 느낌? 차라리 펌핑 타입이었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다음날 일어났을 때 효과가 달라가지고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완전 신기해. 제가 얘랑 비슷한 걸 기존에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따라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닥터 디퍼런트의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이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요거 마이토온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차이점을 말하자면 닥터 디퍼런트가 조금 더 원액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고농축 원액. 조금은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살짝은 따가운 느낌이 있거든요. 마이토온이 훨씬 더덜 자극적이고 훨씬 더 순한 느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요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마이토온이 더 순하게 관리하는 느낌이라서 얘가 요즘 자꾸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짜자잔, 얘는요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과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크림 2 X입니다. 제가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씩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제 화장대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얘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왔거든요. 진짜 진짜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얘는 전성분이 완전 초심플해요. 병풀 추출물이 99.9%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병풀 추출물이랑 마데카소사이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진짜 정말 찐 진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완전 추천해요. 기존에 진정 앰플을 많이 쓰긴 했지만 어성초는 항균 항염효과라서 좁쌀에 좋다면 이 마데카소사이드는 그냥 찐 민감한 분들한테 휘뚜루 마뚜루 앰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냥 얘는 민감해. 나는 완전 초저자극 순한 거 쓰고 싶어 할 때는 그냥 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저도 진짜 예민하거나 밤샘 촬영하고 피부 진정을 원할 때는 얘 진짜 잘 써주거든요. 완전 추천.
어퓨 마데카 소사이드 앰플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얘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건조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유가 전성분에 이제 보습제나 이런 유분감이 들어간 걸안 넣다 보니까 저처럼 속건조가 심한 사람들은 유분감이 없어서 단독으로 쓰면 살짝 건조할 수가 있거든요. 어제 강남 어퓨에서 얘가 옆에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보습감도 괜찮아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가희서울 링클 바운스 멀티 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했었던 제품인데 비포 애프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효과가 미쳤어요. 제가 목주름이 심한 편이어서 목주름 관리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목에다가 요즘에 피부과에서 필러 넣는 거 아세요? 목주름에다가 레이저로 쪼지고 필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필러를 맞을까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요거 가희 멀티밤이 테스트로 들어와서 써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광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임상실험센터에서 열흘 동안 비포 애프터 비교를 했는데 목주름이 진했던 파랑색이 딱 열흘 쓰고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제돈 주고 샀어요. 그냥 목주름 라인에 가루로 쓱쓱 발라주면 끝이거든요. 요즘 눈에 띄게 달라진 느낌이 확실히 보여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돈 주고 사고 제 친한 동생한테 제가 선물도 하고 제 친구도 제 영상을 보고 샀는데 다들 후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얘는 찐이야. 진짜 진짜 추천해요. 완전 추천해요. 가격이 좀 비싼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나는 필러 몇십만 원짜리 놓느니 차라리 얘로 관리할 것 같아. 방금 가위까지 소개를 했고 얘는 나츠 센텔라스카 연구입니다. 일랑일랑. 여러분 제가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안 쉬고 꾸준히 써왔거든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년 동안 사용을 한 나츠의 일랑일랑이에요. 저 요즘에 피부 보면 깨끗하잖아요? 맑고 자신있고 투명하게. 뭘로? 나츠로. 저 진짜 나츠만 꾸준히 꾸준히 쓰고 있는데 피부과 안 가고 정말 얘로만 관리하고 있어요. 피부 트러블 자국이나 짜고 난 다음에 붉은기, 트러블 흉터. 진짜 얘 하나면 끝이에요. 진짜 진짜 추천해요. 완전 추천해요. 안에 스테로이드도 없어서 내성 반응도 없고 정말 순하고 진정 효과도 짱이고 그 진짜 여러분 한 번만 사보세요. 피부 예민하거나 트러블 자국, 붉은기 있는 분들한테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꿀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따라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그 영상에서도 영업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얘는 5 테라피 헤어 브로우 래쉬 세럼인데 제가 그때 좋다고 했었잖아요. 하나 더 샀었는데 최근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약간 리뉴얼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리뉴얼된 제품도 지금 구매를 했는데 아직 배송이 오는 중이고 얘 쓰고 나서 속눈썹이 진짜 길어졌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대놓고 영업하고 싶은 꿀템이거든요. 저한테 인스타그램 광고 타겟팅이 돼가지고 인스타그램 광고로 얘 쓰고 나서 속눈썹 길어진 거 보이시냐고 이렇게 영상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또 광고 속아주겠다. 내가 사줄게 하고 샀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 제가 얘 쓰고 나서 속눈썹 앞머리 탄 거랑 눈썹도 잘하고 숱도 진짜 많아지고 요즘에 속눈썹도 잘안 뽑히거든요.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저도 광고로 샀는데 여러분 광고 믿을 만해. 너무 좋아요. 진짜 효과 최고예요. 대놓고 효과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저 정말 효과 많이 보고 내돈내산으로 지금 하나 더 샀거든요.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돼. 정말 속눈썹 뽑히고 얇고 갈라지고 짧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속눈썹 연장하지 마시고 얘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효과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내돈내산으로 정말 잘 사고 잘 쓰고 영업하고 싶은 꿀템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제가 영업을 너무 많이 했죠. 근데 좋은 걸 어떡해요. 진짜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정말 좋아하고 효과 본 제품들만 소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제 리뷰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